자, 지금 입고된 차량이 이제 솔렌토입니다. 신차 패키지가 입고됐는데, 썬팅부터 뭐 언더코팅, 이렇게 두 가지를 요청해주셨어요. 자, 신차 검수를 또 요청해주셔가지고, 지금 막 탁송으로 입고되었는데, 자, 검수 리스트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검수 리스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내용. 자, 외관부터 내부.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쭉 한번 확인할 거 확인하고요. 실내 공조기 늘 작동하는 거 확인하고, 핸들 조향.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실내에서 뭐 작동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 뭐 찍힘, 그 다음에 뭐 도장 까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조금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이 있다 보니까 실내의 마감, 그리고 배선들 마감, 배선들을 감싸고 있는 전기 테이프라든지 뭐 이런 이 테이프들 마감이 어떤지 이거를 꼭 잘 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차가 인수가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이런 필름들, 이런 그 비닐 필름들 있죠. 이런 걸 싹 띄워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나중에 잘못해서 뚝 떨어져가지고 엔진에 붙으면 이게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꼼꼼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 테이프들 있죠. 전기 테이프들이 조금 느슨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확인해서 다시 제가 감아주든 띄든 이렇게 해서 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안전하게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잘 보이려나? 약간 뭐 이렇게 좀 툭 맞은 것처럼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모든 차가 다 그런 건데 지금 두 대가 연속 다 그래요. 똑같이 차 컬러까지 똑같은데 요거 이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봐야 잘 보이려나? 이렇게? 뭐에 찍힌 것처럼 뚝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도장은 멀쩡한데 제가 볼 땐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작될 때부터 조금 얘가 문제가 됐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 끝부분 잘 보세요. 끝부분 도장이 지금 까졌거든요. 근데 붓페인트로 살짝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티 안 날 거라 생각하고 이 정도면 안 걸리겠지. 근데 저희가 이거 다 보거든요. 이런 것까지 붓페인트를 딱 찍어놨어요. 끝허리가 끝에가 도장이 찍혔는데 붓페인트를 칠해서 왔습니다. 소비자 기만인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운전석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보시면 이 아랫부분만 잘 보세요. 약간 습기가 찼죠. 만약에 이게 마르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 그리고 안에 습기가 좀 크게 찬다 하면은 헤드라이트는 한번 교환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인수한 상태에서 그런다 하면 뭐 이거는 그 보증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진짜 엄청나게 검수를 잘하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거 유리 보세요. 유리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유리. 자, 이 유리 보세요. 이게 뭐가 묻은 게 아니고 유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유리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유리가, 네, 이거는 완전히 불량입니다. 완전히 유리 불량. 자, 이 차는 더 이상 검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빠꾸예요. 빠꾸. 네,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인수 거부입니다. 유리가 완전히 변형된 유리를 갖다 껴놓고 말이죠. 이거는 뭐가 묻은 게 아니고 유리 자체가 이래요. 유리 자체가. 더 검수할 이유가 없네요. 시장님들 더 검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인수 거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깔끔하게. 방금 보신 저 뒷유리 저쪽은요, 칼로 긁어도 안 없어져요. 네. 그냥 인수 거부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현대기아 차량들 정말 좀. 저희도 지금 이 차량을 이제 언더코팅부터 PPF, 저 썬팅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이 차량의 작업 시간이 하루 반나절 걸려요. 그렇게 하면 하루 반나절 걸리는 작업이라서 예약을 해놓고 나면은 다른 차는 제가 또 예약을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겹치기 때문에 이 차량에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여러 차량을 작업하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잡아놓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불량 차량으로 보내버리면 인수 거부하면은 하루 반 동안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일부러 트집 잡아서 뭐 인수 거부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희 매장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인수 거부를 하면은 손해가 많아요. 인수 거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검수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 차라면 저는 거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검수를 해서 이거는 이만 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거는 인수 거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에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인수할래요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간혹 있긴 한데 일단은 저걸 사진을 찍어서 사주분한테 좀 보내드리고 거부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이제 신차 검수에서 신차 패키지 그리고 PPF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탁송지를 미리 원하시는 매장에 탁송을 해주시고 날짜 맞춰서 들어가겠다고 예약만 잡아놓으시면은 이렇게 검수부터 해서 신차 패키지 시공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브리즈 코리아 1688-2526이에요. 1688-2526 전화하셔가지고 문의 상담 예약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